달구벌 만평.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직격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. 창의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무역 소지가 마이너스 90억 7천만 달러,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는가 하면 외화 보유액도 한 달 사이 22억 달러 줄어드는 등 경제 역시 초비상 상황을 맞고 있어요. 어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그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외환 실물 경제 분야의 취약 부문 중심으로 실태 점검하고 해외 금융 외환 시장 및 실물 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 및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해서요. 자연재해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 경제까지 태풍 전야로 몰리고 있으니 그 설상가상이 옳시다 그지?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전국 최대의 과일 생산지인 경북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. 차이 아직 수확하지 못한 과일이 많아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, 청도에서 40년간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예종태 씨. 해마 하늘이 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? 실제 농사를 지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15에서 20%입니다. 나머지는 전부 하늘이 해요. 라며 그저 태풍이 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얘기여서요. 네. 1년 내내 공들인 온갖 노력과 정성이 무사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도 무심하시지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요.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12척의 배에 비유하며 제대로 역할을 하라며 쓴소리를 내는데요.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. 대구의 12척 배는 싸움이 벌어져도 매번 바다 밖 뒤에 가서 도망쳐 있습니다.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기부한다면 그 권력자가 아니라 대구 시민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. 라며 죽비를 들어달라고 호소해서요. 네.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을 물리친 선조들을 본받지는 못할 망정. 목치를 해서야 되겠느냐. 이런 말씀입니까요?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.